I will be back. 이렇게 왔다고? 아니, 내가 터미네이터라는 게 아니고 시간여행을 설명하려고 얘를 든 거지, 얘를. 그러니까 네가 미래에서 왔다? 응. 여기 이 버튼을 눌렀더니 2008년으로 뚝 떨어졌다니까? 이게 2023년에서 가져온 내 시계라는 거잖아. 그치. 내 시계가 왜 갑자기 타임머신이 된 건데? 옛날에 네가 날 살린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널 살려야 한다는 신의 뜻인 것 같다고. 네가 죽고 나서 그런 힘이 생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.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. 그리고 내 시계를 왜 미래에 네가 갖고 있고? 경매로 샀어. 300만 원에. 어? 응? 내가 뭔데 이런 낡은 시계를 경매에 내놓고 그걸 누가 300이나 주고 써? 팬이었다고 했잖아. 무슨 팬? 너 이클립스라고 엄청 유명한 가수였어. 소나기 그 노래도 내가 그래서 아는. 그건 말할 수 없어. 왜? 시간이 멈추니까. 멈춰봐, 그럼. 방금 멈췄었는데 넌 알 수 없지.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. 시간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? 그건 아니고, 그... 내가 하는 말 다 황당하고 안 믿기지. 어. 그럴 줄 알았어. 그래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거야. 그래, 그렇다 치자. 이번엔 뭘 바꾸려고 왔는데? 네가 그랬잖아, 이번엔 꼭 바꾼다고. 바꾸긴!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. 안 바꿀 거란 말을 잘못했겠지, 취해서. 안 바꾼다고? 여기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미래, 또 누군가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르잖아. 이번이 마지막이거든. 돌아가면 다시 못 와.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. 그래서 나만 보면 그렇게 도망친 거야? 전에 내가 헷갈리게 해서 괜히 흔들어놔서 미안하다고 했었잖아. 그래서 이번엔 안 그러려고.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. 왜? 내가 또 네 맘 착각하고 고백이라도 할까봐? 그것 때문이면 힘들게 짐 싸들고 도망갈 필요 없어. 나 휴학하고 미국 가. 뭐? 재활 다시 해보려고. 너 불편하지 않게 내가 떠나줄게. 그리고 마주쳐도 내가 먼저 모른 척할 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라. 아, 재활? 선재가 떠난다고?